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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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우리 경찰 간부의 명가 프라임 법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스파르타 관리반에 대한 설명이고요. 저는 이 관리반 담임을 맡게 된 박지용 변호사입니다. 근데 네가 먼저 담임을 맡아라고 하실 텐데 뭐 저에 대한 소개는 좀 차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중요한 설명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프라임 스파르타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의 순서는 근데 우리 관리반을 설명하기 전에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야 도대체 경찰 간부가 뭔데? 내 인생을 한번 갈아 넣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시험이야? 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관리반, 온라인 관리반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실 그래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기초 지식이 부족하고 아이씨 한번 사는 인생 좀 가오 있게 살고 싶은데 좀 간지나게 살수 있나? 요걸 조금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찰 채용을 합격을 하면 순경으로 입직을 하시게 되고요. 거기서 약간 좀 승진을 하시면 경장, 경사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 경위부터가 흔히 경찰 간부로 분류가 됩니다. 뭐 그다음에 경위, 경감, 경정, 그다음에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경찰서장의 총경이 되고요. 뭐 총경까지 갔으면 다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무감,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은 인생의 운때가 좀 맞고 전생에 나라 구했으면 이제 가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찰 간부 시험이 뭐냐? 이게 경찰 간부가 되면요, 이 경위로 들어갑니다. 근데 뭐 지구대 팀장, 소장, 계장. 근데 이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지? 사회적으로? 근데 이거 여러분 제가 한 방에 좀 느낌을 확 살려드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있죠. 경찰대학교. 우리가 학창 시절에 경찰대학교 경대 가는 친구들 공부 잘해요 못해요? 아 공부 잘해. 학창 시절에 아주 우수하게 수능도 잘 보고 해야 경찰대학교를 갈수 있고 그 경찰대학교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면 주는 계급이 경위 계급입니다. 어마어마한 계급이죠. 내가 냉정 학창 시절 다닐 때 경찰대학교를 갈 만큼 저도 경대 갈 만큼 성적이 됐었나? 안 됐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대학교인데. 이걸 마치면 주는 게 경위야. 근데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 경찰 간부 시험은 이 시험 붙으면 한 방에 가는 게 경위입니다. 좀 느낌이 오세요? 네. 뉴스에서 막 경위 계급이 늘어난다. 간부가 늘어난다. 뭐 등등등의 내용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경위라고 하는 것은 이 경찰대학교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대학교를 맞춰야 주는 게 경위인데 이걸 지금 시험 한 방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 간부 시험이니까 이 시험이 붙으면 얼마나 좋은 혜택이 있는지는 여러분들 좀 피부로 와닿으실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좀더 말씀을 드리면 경위로 입직을 하시게 되면 그 순경부터 입직을 해가지고 좀 오랜 기간 승진을 좀 거쳐서 한 40대 초중반 뭐 30대 후반 이렇게 이제 경위가 될 수도 있고 경찰대학교나 경찰 간부 시험을 좀 젊은 나이에 붙어가지고 바로 경위로 이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요 이 변호사 시절에 의뢰인들을 데리고 뭐 폭행 사건, 상해 사건 이런 거 수사를 받으러 가면 이제 보통 경위 분들께서 수사하러 오시는데 그런데 분들은 대부분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관련을 해가지고 피의자를 데리고 조사를 받으러 가면 경위 계급인데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이제 어떤 죄가 발생을 하냐? 아무래도 경제범죄 수사가 좀 어렵습니다. 막 그냥 범죄자를 데려오고 잡고 체포하고 이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분석하고 법률을 분석하고 판례를 비교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수사를 또 본인의 성향에 따라 기피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어려운 수사니까 아무래도 좀 똑똑한 친구들. 상대적으로 뭐 경대를 나왔거나 간부를 나왔거나 이런 분들이 좀 젊은 나이에 경위로 가서
그 경제 분야에서 수사를 하시면서 경력을 쭉 쌓게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요, 최근에 와서 몸값이 엄청 뛰었습니다. 자, 기사 보죠. 퇴직하고 대형 로펌으로, 경찰 168명. 이분들이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그 경찰분들이 아닙니다. 뭐,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요즘 일선 로펌에서 이 경찰분들을 막 서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로펌 홈페이지인데, 변호사를 소개를 하면서 전문위원으로 이 경찰분들을 막 소개를 할 정도야.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로펌에서 비싼 몸값을 주고 모셔가는 경찰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렵고 힘든 수사를 많이 해본 수사관분들.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와서 바로 어떤 자문등을 구해도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답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가겠지. 라는 얘기는 참이 경찰 간부의 몸값이 이제 앞으로 좀뛸 일만 남았다. 한 번으로 경위로 탁 가서 조금 어려운, 물론 일할 때 힘들겠지. 힘들겠지. 우리가 좀 멋지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할 때 힘들겠지만 어려운 수사를 열심히 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쌓고 그리고 퇴직 후에도 뭐예요? 이런 길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뭐다? 우리 경찰 간부 시험이 됩니다. 시간도 단축돼 어려운 수사도 열심히 해보고. 선생님, 저는 이건 조금 저는 워라밸이 중요한데, 아 그럼 뭐좀 우리랑 또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근데 좀 서로 길이 다른 거죠. 근데 나는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 입직해서도 TV에 나오는 그냥 그런 대형 수사 한번 내몸 워라밸은 좀 차치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어려운 수사 많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도 또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이걸 한 방에 정리해 주는 게 뭐라고? 간부 시험이라고. 그래서 내가 요즘 시대에 좀뭘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고 여러 가지 진로의 고민이 있고 내가 비록 학창 시절에는 조금 그랬지만 좀 뒤늦게 와서 정신 차리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간부 시험, 경찰 간부 시험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다 설명드렸습니다. 경위 되는 법, 뭐 경대 나오거나 왜 경찰 간부 시험 붙거나 아니면 승경 시험 깨가셔가지고 승진하시면 되는데 승진 방식은 뭐 이렇게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승진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4년, 5년, 6년, 8년 간단 말이야. 근데 이걸 뭐라고? 한 10년 걸리는 거를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게 우리 간부 시험이라는 거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 그래. 내가 경찰 간부 한번 돼 보려고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준비해야 되느냐? 왜 우리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신림동에서 우리 경찰 간부 는 우리 프라임이 늘 1등을 해오고 있어요. 그럼 왜 프라임이 1등을 하고 잘 나가느냐와 관련을 해서 첫 번째가 우리 프라임인 경찰 간부학원은 오로지 경찰 간부 수업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마시고요. 직접 유명한 경찰 학원들을 들어가셔서 순경 강의하고 경찰 간부 강의를 직접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것도 괜찮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순경 강의하고 간부 강의가 똑같은 데가 허다해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OT에다 들어볼 수 있으니까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부 직렬 들어가서 간부 OT를 들어보시고 순경을 들어보시고 그냥 똑같은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순경 강의 찍어놓고 간부 강의 그냥 이름을 바꿔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 힘들어서 그래요. 이걸 따로 찍는 게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같이 파는 거야. 근데 우리 프라임 경찰 간부는요, 순경 채용 시험이 아예 없습니다. 순경이 아예 없습니다. 오로지 경찰 간부 수업만 진행을 해요. 그럼 순경 시험이랑 간부 시험이랑 뭐가 다른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누가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수험생 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내가 좀 공부를 안해 일평생 공부를 안 해오다가
한 마음 먹고 한번 순경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하고, 그래도 좀 공부를 좀 해와가지고 좀 이해도가 좀더 높은 분들의 수험생 분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맞춤 수업이 들어가야 돼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학생은 잘 이해를 할수 있는데 어떤 학생은 뭐 이해가 안될 수도 있죠. 당연히 뭐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더 설명하고 더 해주면 돼.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수험생 분들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순경 시험에서는요, 이 간단하게 말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설명을 해서 그거를 이해시키도록 머리에 박히도록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경 강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 간부는 뭐라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냥 이런 이 한자어로 구성된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 요걸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대략 이 문장과 단어 속에서 이런 뜻이 나는 걸 금방 이해하시는 분들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도 이해할 수 있는 거를 막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은 너무 막 비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당연히 간부니까 순경 수험보단 좀더 어려울 텐데, 그래서 깊이 있는 강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효율적인 시간 활용. 우리 간부 시험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과목 수가 많습니다. 형사 뭐 제가 형사법 강사를 형법 형사소법 수업을 강의를 할 텐데 이것만 공부할 게 있는 게 아니야.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강의에 여러분들이 너무 매몰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이 될수 있도록 강의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데 우리 간부 시험이 더 어려운 건 맞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수업을 막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고 문제를 잘풀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만 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잘할 거거든. 잘할 거거든. 그러면 그러면 학원은 뭘 해주는데? 학원은 뭐첫 번째 강의의 질적인 차이는 조금 있죠. 뭐 질적인 차이 좀 추구하는 바가 조금 달라. 순경은 억지로 머릿속에 박아줘야 되는데 간부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효율적이고 빠르게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있어. 똑똑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그 과거에 사법고시가 있을 때요. 서울대 법대를 간 분들이 대부분 사법시험 준비를 해요. 근데 서울대 법대를 간 분들이 어떤 분들은 사법시험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사법시험이 안 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서울대 법대를 갈 정도면 공부 너무 잘할 거 아니야. 열심히도 했을 거 아니야. 서울대 법대를 갈 만큼 공부를 하면 사법고시 당연히 붙습니다. 근데 뭐야? 공부하기가 싫어. 내가 머리가 좋고 똑똑한 거랑 꾸준히 다시 한번 마음 먹고 공부를 하는 거는 또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 재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로 길잡이 역할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붙을 수 있는데 대신 여러분들이 뭐야? 또이 1년의 기간만큼 열심히 해줘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가장 중요한 게 관리예요, 관리. 여러분들이 이 1년 동안 맘 잡고 여러분 그 마치 우리가 고3 때 학원 박혀가지고 이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공부했던 거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야. 나이가 이제 스무 아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붙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빠르게 물어보고 질의응답하고 내가 아침 9시에 와서 10시까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나딴데 PC방 가고 싶은데 수업 가고 싶은데 클럽 가고 싶은데 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진행은 관리가 중요하다.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그냥 습관처럼 눈 뜨면 학원 나와서 공부하고 10시까지 공부하고 퇴근하고 일요일은 좀 하루 쉬고 이런 반복적인 루틴으로 공부를 꾸준히 할수 있는 일과를 관리하고 굳이 그러니까 제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강의를 해보면 여기는 좀 이해가 됐어. 여기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해 안된게 빤히 보이는데 넘어가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한번더또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쪽 분들한테는 뭐예요? 시간 낭비지. 근데 순경은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아, 여기는 이해가 됐지만 미안한데 한번 설명하는가. 이게 시간 낭비라는 거야. 근데 간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간부는 그냥 쭉쭉쭉 나가주고. 근데 뭐 제가 쭉쭉쭉 나가는데 이게 이해가 안될수 있죠. 그러면 그것만 콕 집어가지고 강사한테 물어봐가지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라임은 이 관리에서 원톱이에요. 관리가 그냥 일상의 낙원이고 고품격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곧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그래서 님 뭔데? 야, 너는 뭐 누군데 나와 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관리를 해주겠다는 거야? 하는 건데 이제 저는 늦었습니다. 이제 박지용 변호사라고 하고요. 변호사로서는 이제 10년 차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들어가 보니까 10년 차가 됐더라고. 근데 약간 6년 차에 멈춰있는 기분이에요. 왜 그럴까? 제가 한 강의를 하러 온 지가 한 4년쯤 된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우리 프라임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기로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변호사업을 놓으면서까지 강의할 줄은 몰랐어. 그냥 가볍게 좀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좀 저를 좋게 봐주신 관계자분들께서 연락도 오고 해서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방문관계라고 하는 것에서 검찰직 공무원, 법원직 공무원 대상으로 형법을 강의하고 있고요. 또 우리 프라임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경찰 간부하고 이제 또 지금 승진도 형법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4년 차, 10년 차 변호사 겸 4년 차 강사. 그래서 사실 의도한 적은 없었는데 여러분 여기 제가 법무관 군대를 법무원으로 가가지고 법무관 지원을 가고 싶어 졌거든요. 저는 전한 번도 경찰청 검찰청을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강제 발령이야. 강제로 일로 가가지고 인생에서 의도치 않게 경찰에서 1년 근무해 봤고요. 검찰에서도 한 1년 근무를 해봤어. 그러니까 이 검찰 경찰의 양쪽 조직의 생리나 느낌을 좀 피부로 느낀 사람이 아마 그 강수 중에 양쪽 다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 이런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피부로 느낀 사람이고. 현재 이제 류헌이라는 곳에 파트너 변호사로 있으나 변호사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고요. 아시는 분들만 좀 소개 해가지고 하고 있고 대한변협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제 시간의 9분의 1 정도는 제가 사실 강의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하기로 했어. 그래서 법원 검찰에서 형법 강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프라임 간부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충 할 거였으면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이 프라임 스파르타 종합반 관리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고 제가 좀이타 직렬에서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타 직렬에서 해왔던 애로사항 미숙했던 점들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학원이랑 연계해서 관리를 할 생각이에요. 해서 우리 프라임 스파르타 종합반 관리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 약간 좀 빠져있는데 여기가 이제 오프라인 종합반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에 오셔서 실강 들으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해드릴 거예요. 다 해드릴 건데 뭐 디테일한 것들은 뭐좀 보시거나 뭐 학원 관계자한테 문의해도 괜찮고요. 저는 좀몇 가지만 강조해서 좀 찝어드리고 싶어. 이게 다른 데서는 안 하거든요. 첫 번째, 주 60시간. 그러니까 한 하루에 수업 시간 제외하고 한 6시간쯤? 그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60시간을 우리가 좀 지금 잡은 거는 저희 경찰 간부 통계를 냈을 때 합격생들의 공부 시간보다 조금 더 잡았어요. 조금 더 잡았어. 이게 한 60시간 됩니다. 그러면 이 60시간을 어떻게든 강제로 시킬 거예요. 그 방법은 좀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60시간을 의무적으로 공부를 시킬 거고요. 강사가 상시적으로 질의응답. 물론 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반기 간부 강의를 할 때는 아마 거의 오전은 노량진. 오전은 신림동, 오후 노량진에 있을 거여 가지고 오전 오후에 거의 강의가 꽉차 있기는 한데 주로 저녁에 이제 밀린 강의를 밀린 질문을 좀 보긴 할 텐데 어쨌든 상시적으로 질의응답을
우리 프라임에서 별도의 경찰 간부 카페를 만들 거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이 카페나 카톡 오픈방 등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경위 공채 간부만 전용 강의가 있다. 그러니까 순경 채용 강의를 언제 팔게 없어. 그냥 우리는 순경 좀 아예 없습니다. 간부만 치고 간부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경은 고려치 않고 간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매일 저는 일타가 아니지만 우리 학원에 포진해 계시는 각 분야의 전문 일타 선생님들께서 매일매일 문제 어디 맡기는 게 아니고 뭐지 뭐뭐 이렇게 뭐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있습니다. 이렇게 강사를 보조하는 그 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강사들이 직접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이미 다 만들어놨어 해서 강사님 축제를 할 예정이고요. 뭐 기타 자료들 적용해 드리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한테 출력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만들어서 출력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가져만 가시면 돼요. 가져만 가시면 돼요. 요거 다 준비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런 수험생 분들 추천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처음 준비한 초시면 볼 것도 없어. 무조건이고요. 제시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으로 느껴. 뭘 느끼냐면 내가 1년 차때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아쉽게 안될 수도 있겠죠. 그럼 2년 차때한한 달쯤 있다가 학생들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저도 좀 고민이 돼요. 고민을 했었어. 얘를 너무 빨리 불러가지고 또 바로 공부를 다시 시켜서 얘가 정말 중요할 때 지쳐버리면 어떡하지? 3, 4개월 좀 쉬고 차라리 한 중반부쯤부터 오라고 할까라는 것이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어. 근데 한 3, 4년을 해보니까 확신이 생겼어. 뭐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돼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어. 제가 단순히 해보면 통계적으로 어쨌든 아는 내용을 또 들으라고 하기 좀 모호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 뭐 기본 강의는 뛰어넘고 이때부터 와라고 했던 경우랑 그래도 야 아는 거라도 좀 듣고 있어라 까먹으니까 잊어먹을 거니까 이 경우랑 했을 때 통계적으로 미리미리 같은 애들이 훨씬 2년 차, 3년 차잘 붙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생겼어. 야, 해보니 한 2, 3개월 쉬어버리면 다 까먹고 패턴 다 망가치고 그러더라. 안할 거면 오케이.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은 털고 나가. 그것도 응원한다. 근데 이걸 할 거면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 시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시 오셔가지고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 좀 합니다. 자, 우리 성과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다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뭐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커리가 보통 24년 8월 달 그러니까 7월 말에 시험이 있으니까 7월 말 시험이 끝나고 8월 중순부터 우리 프라임 스파르타 관리반 커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나갈 때쯤 해가지고 조금 이제 시간이 있을 텐데 결정을 빨리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커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순위 그리고 이거는 파격적이야. 뭐가 파격적이냐면 제가 진짜 이렇게 법원, 검찰, 뭐 작년에 경찰도 하고 간부도 하는데 이 기본 강의하고 기출반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커리가 거의 최초 시도입니다. 극한의 시간의 효율성 추구예요. 그래서 일순환 때 기본 강의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진도가 나가고요. 이순환 때 진도별 모의고사 좋은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져 나가면서 유력 강의 진행을 할 거고 마지막 파이널 뭐 진행할 텐데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과목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제 과목별 OT를 참고해 주세요. 저도 제 커리에 대한 소개는 따로 짓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순환, 2순환, 3순환의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디테일은 따로 챙기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뭐 주간 일정이라든지 일간 일정, 의무 자유 시간 막 박아가지고 무조건 합격을 시키겠다라는
좀 의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아, 그러면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보니 그래요. 제가 해보니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해주는 게 없어. 그냥 자리 정도 주고 그냥 그 정도야. 근데 우리 프라임 관리반은 저도 제가 생각하고 했던 바가 좀 있는데 이게 혼자서는 불가능할 정도 선이 많이 가는데 우리 프라임은 그 시스템이 딱 이미 해오고 있어. 해오고 있어서 저의 노하우를 좀만 섞으면 훨씬 좋아지겠다라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주 60시간의 의무학습 강제를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을 해가지고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요일별 공부량을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시간 얼마 공부했다. 그리고 주 단위로 공부량이 얼마나 바뀌고 있느냐라고 해서 한 주의 학습 시간, 하루의 공부 시간, 이번에 출석 일수, 이것도 이것도 유튜브 그냥 이따 온라인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출석 일수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해서 이거를 주마다, 월마다 배부해 드릴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부족하다, 안 된다 싶으면 전화해서 쪼고 확인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말 듣지 마시고, 직접 딴 데도 가보시고, 한번 들어봐. 이런 거 들이민 데가 있느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거 하려면 손이 엄청 많이 가요. 근데 우리 학원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결석자. 수업을 안 나온다. 당연히 쫍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제 결석을 하시면 저희가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할 텐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느끼는 거야. 내 스스로 내가 조금 이러면 안 되지라고 느끼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뭘할 거냐면 이런가 말런가 뭐 온라인이긴 한데 오프라인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에 학원 수업 출석하러 나오는가 저녁에 야간에 안 남아있고 튀었는지를 다 표시를 할 겁니다.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여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돼 있으면 빵꾸가 나겠죠. 그러면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는 저희 같은 강사나 관리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죠. 내가 딱 보고 이게 좀 달라. 내가 막연하게 야, 이번 주에 한 이틀 쉬었지. 한 주만 더 쉴까? 다음 쿼리부터 할까? 이거랑 딱 눈으로 봤을 때, 야, 너 이만 공부 안 했어. 라고 딱 보여줘버리면, 내가 진짜 좀 나태하구나. 라는 게 본인이 지금 느낍니다. 그러면은, 반성해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라고 딱 마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가지고 시각적, 직관적으로 본인들의 공부량을 좀볼수 있도록 시켜서,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반성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다시 마음을 다 잡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매니저도 항상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 프라임 뭐라고 강사도 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뭐 데일리 모의고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쭉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장학금도 50만 원까지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이런 것들은 뭐또 관계자분들한테 들은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학원 쭉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우리 프라임하고 연계된 뭐또 원룸 등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설명회에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지금부터예요. 우리 온라인 스파르타 관리반. 온라인 스파르타 관리반. 사실 그래요. 내가 학원비는 어찌어찌 마련해 보겠어. 사실 여러분, 요즘, 그냥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제발 좀 혼자서 할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말이 좀 그러면, 옛날에 사법 고시 합격자분들 수기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뭐절 들어가가지고 혼자 살나 봐봐. 한명다 신림동에 학원 듣고 붙은 사람들이야. 수기를 보세요. 단한 명도 없다니까.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타직렬에 시험장에 응원을 내가 나갔어. 그래서 아이들 힘내 하고 막 나눠주고 화이팅 하고 있는데 옆에 이 어머님들께서 아 우리 애는 혼자서 했어요 기특해요 그러는데 아뭐뭐 뭣도 안 듣고 기특해요. 아 물론 대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속으로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물론 우리 간부하고는 조금 비용이 있습니다만 아니 학원비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야. 그거 편의점 알바 한두 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그러면 1년 동안 아 나는 돈이 없고 여유가 좀 없으니까 나는 혼자서 해야지. 얘랑 아 1년 이렇게 있고 나는 두달 빡세게 편의점 알바해서 내 학원비 벌고 이왕 열심히 해봐야겠다. 얘랑 당연히 뭐가 나아요. 1년 내내 아무 방향도 못 잡고 혼자 사는 애랑 두달 빡세게 일하고. 그럼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대 중반에 아버님 좀 편찮으시면서 제가 알바 뛰면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막 그래서 우르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막 아예 혼자 하겠다 뭐 선택입니다만 아좀 안타까워. 내 새끼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이건 이해해. 아, 어째 차고민을 벌겠는데 아, 신림동 와서 공부하고 싶은데 그냥 월세야 뭐 집값 생활비 밥값 아, 이게 감 이거는 인정합니다. 이거는 뭐 매달매일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저희도 그거에 대한 좀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막 무리해서 서울에 와가지고 1년 동안 생활하세요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준비한 게 아, 온라인 스파르타 관리반입니다. 여러분, 실강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야. 크리스마스 이브는요, 내가 사회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는 놀러 가는 게 당연하고 도서관에 가는 게 이상한 놈이야. 근데 여기 신림동 대학동의 이 수험가에서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도서관에 오는 게 정상이고 놀러 가는 게 비정상이야. 그러면 사람인지라 사회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학원가 밖에 있을 때는 이브에 공부하는 게좀 이상한가? 오늘 놀러 가야 되나? 이게 되는 건데 여기에 있을 때는 공부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원에 있을 때는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분위기 따라가지고 관성적으로 공부가 되는데 이 인강으로 듣게 되면은 뭐 시간의 효율성 뭐든 다 좋은데 아 내가 아 지금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아 너무 루즈해지고 너무 하기 싫고 좀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아 오늘 놀러 가고 이런 유혹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아, 온라인 스파르타 관리 반입니다. 컨셉은 딱 하나예요. 컨셉은 이건 됐고요. 컨셉 딱 하나. 어떻게든 이 오프라인 스파르타하고 똑같이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프라인 스파르타하고 거의 똑같은 관리를 이 온라인 분들께도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학원비 정도만 어떻게 마련을 하면은 집 근처에 살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한 뭐 강의, 관리, 컨텐츠 같은 것들인데 그럼 어떻게 똑같이 할 거냐? 이 60시간 의무 공부를 현장에서는 보면 되고 도서관에서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온라인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매일매일 풀어야 되는 문제 같은 것들을 이거 주는 거 어렵지 않겠죠?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궁금한 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런 것들은 자료를 보내주면 되니까 카톡으로 답변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가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이거죠.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똑같이 유사하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줌 독서실. 해서 내가 혼자 도서관에 있을 때는 아 이때 근데 보세요. 이게 현장으로 오면은 내가 공부하려다가도 뭐야 주변에 다 뭐야 다 공부하고 있어. 그럼 아씨 더 열심히 해야지. 놀러 가려다가도 다 공부하고 있어. 어씨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아 도서관 혼자 이렇게 있다. 아, 그러니까 뭐야?
이 줌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분들 다 이렇게 뭐 온라인 분들 다 들어오게 해서 내가 공부하는 모습이 나태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온라인 상에 다른 분도 공부하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줌을 통해서 관리를 할 거예요. 심지어 강의도요. 여기 강의도 물론 실강 분들보다는 한줄 늦습니다만 똑같이 실강이 들어오는 시간과 똑같이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온라인을 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침에 그 유튜브 온라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강의가 밀리지 않도록 저희가 케어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접속자를 다 확인을 해서 출석 안 하면 아까 말했죠? 그 체크해가지고 너 공부 안 했다라고 쭉 눈으로 보여줄 거라고. 해서 여기 줌 독서실, 그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 강의를 통해 가지고 강의에 들어오고 나가고 강의가 마치고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것까지도 오프라인하고 똑같이 매니저가 체크를 할 거예요. 매니저가 여기 오프라인을 눈으로 보고 온라인은 줌과 유튜브로 보고 똑같이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혼자 공부할 때 처지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죠. 동영상 강의의 최대 단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인터넷을 보면은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실강 강의들은 바보야? 야, 인강으로 들으면 되지. 인강으로 들으면은 왔다 갔다도 할 필요가 없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나오는 거 있고 내가 듣고 싶을 때 강의 들어서 효율적으로 쓸수 있고 그러면 되는 건데 시간은 바보 애들이야라고 하는데 실강 오시면 바보예요. 여러분 대치동에 학원들은 다 없어지면 되겠네. 유명 일상사들은 다 인강 찍잖아. 대치동 오프라인 학원 왜 들으러 가? 걔네 바보들이야? 근데 그 대치동 오프라인 학원에서 다 서울대도 가고 다 그래요. 그럼 걔네 바보들이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지 왜? 알잖아. 공부하는 거 알거든. 아까 말했죠. 내가 머리 좋은 거랑 집중해서 공부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온라인 강의의 단점은 안 들으니까 문제지, 안 들으니까. 들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이 미루기를 막기 위해서 완전히 똑같이 온라인 분들도 저희가 딱 시간표 짜드리고 그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 싶은 이거고, 세 번째 이거. 아까쯤에 우리 오프라인 분들은 학원 한 켠에 그 자료가 다 쌓여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면 된다. 근데 우리 온라인 분들은 뭐예요? 또다 출력해야 돼. 그럼 또 집에 프린트기 있어야 되고 또 프린트기 없으면 또 복사하러 가야 되고 자료는 계속 올라오고 힘들잖아. 근데 우리 온라인 종합반은 뭐 해준다? 이거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아니고 일주일씩은 모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배를 받고 택배를 통해 가지고 굳이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출력할 필요 없이 오프라인 나가는 모든 자료를 다 배송을 해드릴 겁니다. 이건 처음 봤어요, 여러분. 저 11학원 중에서 이 정도까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일리 모의고사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출력하지 않아도 저희가 다 배송을 해서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오프라인이랑 합쳐가지고 이 성적표도 낼 거고 그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또 특히 뭐다 우리 학원이 좀 마음 먹은 것 같더라고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 거래 심지어 이 홈페이지는 비공개입니다 우리 온라인 종합반에 들어오는 학생들만 들어오는 별도의 홈페이지 등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로그인하고 접속해서 강의 듣고 할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고요 진행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드릴 말씀. 그리고 이 온라인 종합반의 담임이 저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이 온라인 종합반의 담임이 저예요. 근데 제가 이만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설명해왔던 이만큼의 관리반을 해본 적은 사실 없는데, 이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관리반은 타 직장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저 혼자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힘들었는데, 해보니까, 제 생각엔 맥스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게 넘어가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해서 지금은 아니고 지금 제가 좀 너무 힘들고 사정이 없어가지고 사정이 없어 안 했는데
다시 또 우리 간부 오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 학원에. 아, 그러면은 이 관리반 내가 상시 상주하고 가입하면 전화해서 신원 파, 상황 파악하고 수시로 체크하고 이거 내가 해보니 한 30명이 최고더라. 그래서 제가 이 담임제 온라인 종합반은 30명만 할게요 라고 하고 얘기를 했어. 학원에서 아, 안 돼요 그러는 거야. 왜? 아니 기존에 받는 숫자가 있는데 너무 30명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야. 한 30명 너무 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기존에 한 하는 게 있는데 왠지 막 100명 얘기가, 아 100명도 어떻게 100명 못한다고, 이거는 관리하겠다고 뻥치는 거라고, 관리 못한다고 100명 못한댔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안 되는데 좀더 해야 된다는 거에서 50명까지, 아니 맨 처음에 시작해서 30명 힘든데 그럼 제가 50명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아, 좀더 해야 된다고, 이게 수요가 기존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그래서 합의를 본게아 60명, 60명. 아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좀 너무 빡세. 저 이런 60명 받게 되면 거의 이제 제 저녁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수업 마치고 전화하고 뭐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한번 해보려고 해요. 딱 60명만 받을 거고 그 이상은 솔직히 관리가 힘들어요. 원래 이거 유유인데 물음표가 되어 있네. 유유예요, 유유. 힘들어요, 유유. 자, 경험을 해봐서 알아. 외국분들한테 뻥칠 수는 없잖아. 다 받아놓고 못했다가는 안될거 아니에요. 한번 60명까지만 받아보고 딱 60명이 끝나면 물론 이제 이런 마감을 하고 그냥 관리반도 있겠죠. 그냥 뭐 다른 종합 관리반인데 제가 담임으로 운영할 거는 딱 60명만 받을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사실 60명도 유유긴 한데 해봅시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50명 전원 우리 학원 합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딱 60명까지만 받고 마감되면은 마감 공지 할 거고, 하지만 마감되면 막 다른 방식으로 또 이제 학원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운영하는 관리반은 60명까지만 받을 거예요. 50, 60, 해봅시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좀 짧게 하고 싶었는데 좀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고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 해서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설명만 듣지 마시고요. 한번 다른 곳도 한번 가보십시오. 다른 곳도 가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설명도 들어보시고,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래도, 프라임 간부만큼 해주는 데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한번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저희랑 이야기도 해보고, 또 본인 상황에 맞게 다 올해 1년 한번 진짜 맘먹고 한번 끝내봐야겠다. 그리고, 뭐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뭐 집안도 좀 여유가 좀 있고 그래. 그러면 내가 올 1년만 한번 좀 부모님께 좀 부탁드려가지고 한번 좀 해서 와가지고 진짜 이 악물고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도 괜찮고, 아니면 아좀 상황이 여의치가 아니면 네, 온라인 종합반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학원비는 말했잖아. 페니 알바 한두달 하면 돼요. 두달 하면 나오는 학원비이기 때문에 한 하고 와서 남은 기간 한번 빡세게 한번 해봐야겠다 분들은 또 올라오셔도 되고 하셔가지고 본인 상황에 맞게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긴 설명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박지용 변호사 형사법 강사였고 수업 때 카톡으로 전화 등으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